우와, 날씨. 날씨 진짜 좋다. 날씨가 더운데 좋다고? 뭉게구름 좀 보세요. 아니, 그나저나 좀 전에 내가 구독자랑 얘기를 했는데 여행하실 때 조심해야 하겠더라. 이거 또 당했어요? 호텔기 아시장에 갔는데 이제 도착해서 첫 번째 가게에서 주문을 하고 가방을 네. 이런 걸 매시고 오셔야 되는데 일수 가방 그걸 들고 가셨나 봐요. 네. 계산하려고 딱 가방을 열었더니 물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가방 앞에는 쫙 찢어져 있고 알리바바 당한 거지. 그런 일이 있군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다 털리고 뭐 먹지도 못하고 돈도 한 푼도 없고 안에 지갑이랑 돈이랑 다 있었는데. 여행 기분도 잡치고.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이런 가방, 앞으로 매는 가방을 딱 메고 그리고 여행을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일수 가방 같은 거 들고 다니시면 큰일 납니다. 근데 또 호띠끼가 위험하죠. 사람 많아서.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네. 정신이 없으니까 자기 지갑이 털리는지도 몰랐던 거야. 하여튼 여행하실 때 항상 첫째도 조심, 둘째도 조심, 셋째도 조심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은 뭐 그 정도로 지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시즌이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 어딘데? 다낭 아니겠어요? 그렇지. 뭐 다낭이 또 예전만큼 분위기가 뭐 올라오질 않았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한국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가는 그런 관광지지. 명불허전 다낭. 다낭에 가자고? 오늘은 다낭입니다. 다낭 뭔지? 다낭 음식점. 다낭 음식점? 네, 최근에 다낭 음식점 하나가 오픈을 했어요. 호치민에? 네, 시내. 근데 줄을 서는 맛집이래요. 확실히요? 네. 줄을 서는구만? 줄도 서는데 가격도 기대하셔야 됩니다. 싸구만? 아니요. 비싼 집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음식인데 가격이 조금 나가더라고요. 가격이 조금 나가는 다낭 음식이다 오늘은. 네. 다낭에서 유명하다. 네, 유명하고 별점은 무려 4.9점. 4.9점? 네. 그럼 어마어마한 건데. 엄청난 거죠. 오늘은 또 대식이가 다낭에서 유명한 또 음식점이 호치민에 또 생겼다는데 이곳의 맛은 또 어떻고 어떤 스타일의 음식인지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1군이야? 네. 그럼 시내 1군으로 가시지. 오늘도 평화로운 품이흥. 다낭입니다. 다낭이구만. 네. 백본 많은 주방. 네. 들어가 보자. 자, 시작. 타이밍을. 백본 다낭. 백본 다낭. 이게 본점 같고 이게 또 사이공. 아니, 요즘 블로그에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 집이. 이 집이? 네. 유명한 집인가 봐. 뭐 많이 있다. 가격이 꽤 있죠? 가격이 상당하고 막 일반 반새우집에서 먹는 그런 식당들보다 한 두 배? 두 배밖에 차이 안 나요? 두 배, 세 배 그 정도다. 로컬에서 먹는 그런 것보다. 몽안라이라 꼬 반새우. 야, 반새우. Gọi cuốn tôm thịt, xiên que nướng, thịt nướng, bánh hỏi, bánh nem tôm, chả giò đặc biệt. Chả giò đặc biệt. Bánh xèo có 3 vị, bánh xèo hải sản, bánh xèo bò, bánh xèo tôm thịt và thêm một bình nước. 그러면은 딱산 백콘. 가만. 하여튼 와, 가게 분위기는 깔끔하다. 다낭이죠 지금. 다낭이요? 다낭에서 진짜 유명한 식당이래. 아까 직원이 얘기하는데 여기 생긴 지 두 달밖에 안 됐고 네. 지금은 뭐 식사 시간이 아니라 손님들이 별로 없는데 다낭 줄 서서 먹는다고 하죠. 그 정도로 다낭에서 유명한 식당이에요. 또 호치민의 이 백본 맛은 어떤지 저희가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낭 갈 일 있으면 한번 비교해 보시죠. 다낭 갈 일이 있겠냐? 시원하겠다. 맛있다. 진짜 상큼하다. 와, 몰디브 한잔. 따겟. 금귤. 금귤 주스. 모히또 스타일로
그렇게 해서 그런가? 아, 일단 할게요. 넣 chấm. Dạ, nước chấm. Mày nhớ. Đậu phụ. Có đậu phụ, thịt heo, có tôm. Ừ. Dạ. Cho mình cách ăn bánh xèo miền Trung. Ok. One, two. Cái này nước mắm. Nước mắm. Nước chấm. Sao có số? Sử dụng. Mày cứ 설명해 주니까 좋다. 관광객 입장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주고 설명해 주니까 더 좋은 것 같아. 베트남 김치. 베트남 김치. 네, 베트남 김치. 오케이. 네, GP. Alright. Okay, I make one for you and the rest you gotta do by yourself. Right. Thank you. 이렇게 직원이 첫 번째는 말아줘. 네. 두 번째부터는 이제 알아서 먹으라고 하는데 한번 먹어볼게. 우리가 전에는 이 능맘 소스만 찍어서 먹었었잖아. 네. 근데 이 능맘 소스하고 이 땅콩 소스를 같이 넣으니까 더 고소해. 그리고 베트남 김치. 이건 내가 일단 한번 따로 한번 먹어볼게. 네. 진짜 바삭바삭하고 그냥 봐라. 바삭바삭하게 생긴 거. 바삭함이 도를 넘었어, 이거는. 계속. 집안마다 반새우 맛이 다 다르잖아.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빈탄군에 갔던 달라 스타일의 또 반새우, 또 호치민 스타일의 반새우, 또 여기는 다낭 스타일의 반새우. 엄청 바삭바삭해. 도를 지나쳤어. 도를 지나치면 랜데. 이 김치. 네. 베트남스러운 그런 김치야. 근데 제법 김치 향이 나고 맛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이제 또 베트남 사람들 사이에서도 김치가 이제 유행이고 김치도 같이 넣어서 싸 먹는다는 거. 그게 특이하다. 그리고 다낭에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네. 메뉴판 자체가 그냥 다 한글로 돼 있어. 맛집은 맛집이다. 그 메뉴가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또 나오는 대로 한번 찍어보게. 네. 야, 양이 상당하다. 뭔가 아기자기하는데 막 소꿉장난하는 거야. 진짜 이게 지금 3만 원이 넘는 금액이잖아. 네.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고급지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 이것도 야채나 라이스 페이퍼에 싸먹으면 되는 거고 그냥 기본적으로 한번 맛을 한번 볼게. 네. 자, 월남쌈 보이콘. 확실히 로컬 월남쌈이다 보니까 네. 안에 박하 같은 게 들어가 있거든. 민트나 박하 같은 게. 네. 좀 못 드시는 분들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 드실 수 있을 정도야. 괜찮아. 나쁘지 않아. 잘하네. 햅켓. 여러분 우리 수익가구집에서 본 그 튀김만두 같은데 약간? 새우 향이 살아있네. 다낭이 보여요? 씹자마자 다낭 새우가 막 입안으로 막 쑥 들어온 느낌? 잘하네. 겁나 바삭바삭해. 숯불 향이 살아있네. 이거 같이 싸먹으면 맛있겠다. 아이스베어가. 와, 숯불 향 장난 아니야. 손님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한다. 짜죠. 등맘 소스. 우리가 흔히 먹는 짜조 있잖아. 네. 그 식감이 아니야. 고기를 돌돌 마른 것 같아. 그래서 고기 결이 느껴져요. 이거 되게 특이하네. 왜 다낭에서 잘 되는지 알 것 같은 맛? 맛이 있다, 기본적으로. 다. 근데 꼬치구이나 짜조 같은 경우에는 간이 좀 세. 야채 같은 거랑 라이스페이퍼에 싸서 먹으면 더 맛있을 거예요.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라이스페이퍼 여기에 싸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간이 세다. 하여튼 먹자 대식아. 오래 기다리느라 고생했다. 밥 먹자 대식아. 어렸을 때 뭐 소꿉장난하듯이 음식들을 이렇게 담아서 나오니까 보기가 좋네. 수익어? 수익어 맞죠?
그때 먹었던 스윗가오랑은 조금 다른 스타일이긴 한데 피가 엄청 얇아갖고 엄청 바삭바삭해. 와, 직감 장난이지. 새우 향 팍 터지지. 네. 간이 세긴 세네요. 아니 좀 세. 막 전반적으로 와 짜다 이건 아닌데 네. 조금 세. 진짜 바삭바삭. 이 단새우 피가 조금 밍밍해. 근데 이 땅콩 소스가 그걸 딱 잡아주잖아. 고소하게. 와 진짜 바삭바삭해. 와 요런 느낌. 진짜 새로운 반새우 맛이에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빈탄에서 먹었던 반새우가 제일 맛있는 거. 반새우의 고급화를 성공한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 고기 양도 많고 들어가는 그 내용 구성물도 괜찮고 전반적으로 맛이 있다. 반새우보다 맛이 달라요? 다 다르지. 내용물이 다 틀리잖아. 네. 새우 들어간 게 있었고 고기 들어간 게 있었고 해산물 들어간 게 있었고 네. 맛이 다 다르지. 향도 다 다르고. 아, 다 무지하게 잘 먹었다. 근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 꼬치나 짜조, 만두 종류가 조금 간이 세. 반새우 같은 경우는 진짜 맛있게 먹었어. 예술입니다. 이 다남 쪽 반새우를 또 처음 먹어봤죠. 그리고 이 땅콩 소스, 땅콩 소스하고 능마마 같이 이렇게 먹는 이 조화도 처음이라 좀 신기한 경험? 네. 그런 느낌이요. 하여튼 오늘 음식 진짜 잘 먹었다. 오늘 다낭 어떠셨어요? 오늘 다낭? 오늘 또 이렇게 또 호치민에 있는 다낭 맛집에 와서 이렇게 한번 식사를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깔끔하고 진짜 쾌적하잖아. 여행 오셔서 이렇게 다낭 맛집이라는 맵본에 오셔서 식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반새우 너무 맛있었어요. 반새우 드시고 싶은 분들은 맵본 오셔서 반새우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의 다낭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바이옴.